그렇게 해가지고 막 조지면서 탄 사람이 중간에 한 명이라도 끼어 있었어. 근데 그 뒤에 환자가 있어. 아, 오일은 300V 넣으면서 뭐 매 1500km마다 가라. 제가 그 만지고 있는 400RR 말씀이신가요? 400RR은 뭐 아직 작업은 일단은 대충 해놓기는 했는데 마무리를 다 못 지었어요. 일단은 시운전을 해가지고 그 문제가 재발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아, 자갈 소리 나는 천. 자갈 소리 나는 천은 보통은 연식이 좀 되는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이 있었다? 뭐 요런 바이크들이 있어요. 초기 문제보다는 지금 뭐 제가 영상 올렸던 CBR들하고 몇 가지 오토바이들은 대부분 오토바이들은 중고예요. 키로수가 어느 정도 좀 되는 연식이 좀 되는 바이크들이 그런 아이들 뭐 꾸준히 잘 관리를 했더라도 모종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오일 순환이나 윤활 관련 공급이 잠깐이라도 끊어졌다든가 그 윤활 상태가 고르지 못해 가지고 일단은 정확하게는 보통은 크랭크보다는 커넥팅 로드 부위를 좀 더 자세하게 잡으면은 콘로드에 메탈이 나갑니다. 전월 메인 전월은 대부분 멀쩡하더라고요. 연식 좀 됐는 오토바이들을 공가서 타다 보면은 가혹하게 타다 보면은 그래 터지죠. 영상 올린 대부분 영상들이 고회전, 그러니까 레브리미트까지 빠바바방 치거나 아니면 초고속으로 주행을 했을 때 중저속에서는 괜찮았지만 초고속으로 주행했을 때 빵 터진다던가 아니면은 영상 초기에 제가 편집을 좀 해가지고 알아들으시긴 어렵겠지만 엔진에서 이미 딸딸딸딸 그리면서 이제 크랭크 메탈 소리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게 초기에는 메탈 소리가 그 밸브 간극이 벌어져 가지고 나는 소리인가 하고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요 딸딸딸딸 그린 소리가 이제 그 R6하고 몇 가지 CBR 같은 경우에 하나 고개 보니까 영상 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소리가 조금 나더라고요. 어차피 나갈 엔진이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혼다보다 스즈키가 내구성이 더 좋다. 어느 브랜드보다 어떤 브랜드가 더 좋다라기보다는 각자 브랜드의 고질병들은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고질병도 있고 얘네들이 잘 못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 뭐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요, 08 위주는 CBR 1000RR 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오토바이들이 08 연식 위주에 키로수는 4만에서 6만 키로 사이 정도쯤 되는 애들인데 슬슬 엔진 까요. 근데 모든 그 4기통 고회전형 스포츠 바이크들은 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나온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죠. 신차 출고한 지 10년이 넘었고 키로수도 그렇고 엔진 회전수 때가 보면은 아시다시피 계기판에 그 14,000rpm부터 레브리미트가 시작됩니까? 레드존이 시작되나요? 이게 엔진 회전수 자체가 굉장히 높게 돌아가고 있어요. 엔진 rpm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엔진의 마모도라던가 이런 게 아무리 상용 엔진이라고 양산형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레이스 머신용 엔진에 준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엔진들이라는 게 만 RPM씩 이상 이렇게 10년, 20년 동안 버텨낼 수 있다면은 좋겠지만 내구성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는 독일 애들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엔진 오버홀 차가 많이 없다라 글쎄요 많이 없다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8년 정도의 1000cc급 바이크들은 뭐 굳이 뭐 기종이나 회사를 떠나서 까야 됩니다. 이미 한번 깎거나 두 번째 깔 예정이거나 아니면은 한 번도 안 깎는 상태라면은 이제 까야 돼요. 스즈키가 약간 그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바이크 특성이에요. 근데 혼다보다는 확실히 스즈키가 그 밸브 간극이라고 하죠. 뭐 여러가지 정밀도, 엔진 정밀도 같은 경우에는 혼다 레플리카가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몇 가지 그 정밀도로 봤을 때는 스즈키가 혼다보다는 조금 더 덜 정밀한 어느 정도의 유격을 허용하고 감안하는 브랜드더라고요. 설계 당시 허용치가 갭, 유격, 갭 요런 것들이 혼다보다는 덜 정밀합니다. 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뭐 혼다는 조금만 틀어지거나 이래도 문제가 바로 드러난다면 얘네들은 밸브 간격이 어느 정도 틀어지건 말건 시동 걸리고 굴러는 가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차이가 아닐까? 요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만져보고 느껴본 바로는. 특정 브랜드가 문제라기보다는
바이크 특성이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이지. 언제 까느냐, 지금 깠나, 이미 깠거나 아니면 깔 예정이거나 이제 아직은 안 깠는데 바로 까야 될 거야 이런 거지. 08년식의 키로수가 2만 3만 키로대가 아닌 이상에서는 그 4만 키로 넘어가죠. 그러면은 그냥 엔진을 까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져와야 됩니다. 얘네들은 뭐 아무리 혼다나 일제 애들이 뭐 내구성 좋게 상용적, 그러니까 뭐 실용적으로 만들었다고 한들 어쩔 수 없이 이게 실용적인 양산형 바이크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고성능의 튜닝 조율되어 있는 레이스급 머신이다, 머신 쪽에 속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발 담그고 있어요. 양산형 타이틀을 쓰고 있는 머신, 뭐 오토바이를 굉장히 높게 치켜 세우는 것 같지만 자동차하고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머신으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자동차야 뭐 RPM 레드존이 6,300, 6,500쯤부터 레드존이잖아요. 레브리미트 걸리죠. 근데 오토바이는 6,000에서 한 8,000 사이가 실영역대입니다. 보통 이제 실용적인 영역, 너무 최고 출력이 나타나지 않고 적당한 이제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엔진 회전 영역대가 한 6,000에서 8,000 RPM 사이일 거예요 아마. 그 정도쯤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한 영역대니까 이미 자동차보다 한 2000 RPM 이상 더 쓰죠? 그리고 공가서 이제 좀 스포츠 라이딩을 한다 치면은 만 RPM은 그냥 넘나듭니다. 자동차보다 일단은 두 배는 더 돌리니까 똑같은 10년을 타더라도 엔진이 더 두 배는 더 돌아간다면은 이제 똑같은 10년이라도 한 5년 정도로 봤을 때 이미 수명이 도래를 했다. 배로 봐야 되는 거예요, 배로. 오버를 안 하고 8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8만까지 안 하고 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8만까지 탈 수는 있지만 이게 리스크가 좀 크다고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오버를 안 하고 8만까지 탈 수는 있는데 이게 위험 부담이 큽니다. 제가 영상에 내가 몇 개 찍어놓은 게 있나 모르겠다. 엔진을 직접 뜯고 보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메탈 베어링이 손상되면은 부가적으로 연쇄적으로 박살나는 것들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여기 있다. 메탈 베어링. 요 메탈 베어링이거든요. 이게 원래는 무광으로 돼서 약간 뭐냐면은 알루미늄 있죠. 무광 은색이에요. 무광 은색. 이런 식으로 끓긴 흔적이 아예 없는 무광 은색인 상태. 이제 이 메탈 베어링이 미끄럼 베어링이에요. 미끄럼 베어링. 크랭크샤프트를 잘 돌아가게끔 해주는 미끄럼 베어링인데 크랭크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CBR400 같은 경우에 없어. 부속이 또 없어. 얘네들이 그러니까 8만까지 버텨줄 수는 있을 거예요. 사용자에 따라서. 근데 얘네들이 한번 망가지면은 크랭크샤프트가 같이 망가져요. 얘는 개당 8,000원이에요. 개당. 요거 반달. 요렇게 하나 8,000원, 요렇게 하나 8,000원 해서 한 개당, 요 하나당 이제 16,000원 정도 해요. 근데 이게 총 커넥팅 로드 4기통이니까 4개, 16,000원씩 4개 하고 크랭크샤프트 메인 저널, 이건 커넥팅 로드인데 이게 총 그러니까 8조가 들어갑니다. 16,000원씩 8개가 들어갑니다. 요거 한 10만원, 10몇만원 돈 되는 건데 요게 한번 망가지면은 크랭크샤프트 사진 찍어놓은 게 없네. 크랭크샤프트 사진이 찍어놓은 게 없다. 없네요. 일단은 크랭크샤프트가 이제 망가지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게 값이 비쌉니다. 그리고 CBR400RR 같은 오래된 기종은 부속도 없어요. 비싸도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1000RR, CBR1000RR 걸로 볼까? 1000RR 걸로 볼게요. 1000RR에 크랭크샤프트가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지금 8년식으로 볼게요. 여기 이게 크랭크샤프트입니다. 이게 8번이죠. 8번 얼마인가 볼까요? 크랭크샤프트 1135.5달러입니다. 세금까지 내고 배송비 부담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40만원, 130, 140만원 돈 나올 거예요. 자, 그렇고 이게 이제 메인 저널이고 7번이 커넥팅 로드 저널이에요. 7번 커넥팅 로드 저널. 이건 컬러 코드 별로인데 아무튼 한 16,000원 돈 하죠. 자, 아무튼 얘네들이 크랭크샤프트가 한번 망가지 면은 뭐 크랭크샤프트의 그 아주 거울처럼 정밀하게 가공된 면이 있어요.
뭐 키로수를 오래 타도 이런 식으로 크랭크샤프트의 전월이, 요 부분이 전월입니다. 거울처럼 매끄럽게 가공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기스가 나면은 못 써요. 오일 순환이나 뭐 그런 윤활 문제가 생겨가지고 윤활이 끊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기스가 나는데, 이게 그 아까 보면 한 130~140만 원 한다 그랬죠. 그 개당 얼마 정도 되는 얘네들이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예열해주고 오일도 제때제때 갈아주면서 한 사람이 꾸준히 관리해가지고 타는 바이크는 비교적 오래 타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주인이 여러 번 바뀐 바이크, 솔직히 1인 신조로 08년식 바이크가 지금까지 오는 매물들은 거의 소장각 바이크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장에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바이크는 08년식이라 하면 최소한 주인이 5, 6번 이상은 바뀐 바이크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잠깐 타고 중간에 보면은 우리 이제 되팔렘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깐 타보고 바이크를 던지는 거예요. 심지어 등록도 안 하고 오일이나 소모품도 안 갈고 그냥 사오자마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조지면서 타요. 내 쇼카 샀다 하면서. 그런 케이스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조지면서 탄 사람이 중간에 한 명이라도 끼어 있었어. 근데 그 뒤에 환자가 있어. 오일은 300V 넣으면서 뭐 매 1500km마다 갈아. 그래줘 본들. 앞에서 이미 조지 놨는 거는 뒤에 와가지고 뭐 케어를 해주고 뭐 비싼 오일 발라주고 이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 기스가 나고 상처가 났는 것들은 뭘 그 뒤에 뭘 해줘도 안 돼요. 이게 엔진 쪽은 예방이 우선이지 사후 정비라는 게 없습니다. 사후 케어가 안 돼요. 한번 엔진에 기계적인 마모 이상이 왔으면 교체밖에 답이 없습니다. 뭐 메탈 컨디셔너건 뭐건 첨가제건 뭐건 뭐 말통으로 때리붙고 해도 한번 망가졌던 이 기계적인 가공 표면은 절대로 살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 바이크 중고로 구매할 때 사람 손 덜 탔는 거 1인 신조 바이크 이런 것들 찾으면 꿀 매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매물들은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전설에 존재하는 그런 매물들이라서. 메탈 베어링 공구요? 줄자? 줄자가 아니고 그거는 오일 그 간극, 윤활 간극을 재기 위한 그 플라스틱 게이지예요. 뭐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줄자 같이 생긴 거? 이 플라스틱 게이지를 요 이거 시롤 같은 거 있죠? 요거 얇은 플라스틱 막대 요 안에 보면은 머리카락 같은 플라스틱 그 이게 있어요. 이거를 규정치를 모르니까 이거를 넣고 일단 메탈 베어링하고 크랭크샤프트 사이에 이걸 집어넣고 정상 토크로 체결을 해요. 그래서 이게 눌리면 여기 이렇게 보면 눌려 있잖아. 여기에 적혀있는 요거랑 이거랑 빗대어 보면서 간극이 몇이다 보고 이걸 가지고 메인 전월 사이즈하고, 그러니까 전월 베어링의 간극을 정하는 겁니다. 뭐 아무튼간에 기계적인 마찰들이 항상 존재하는 부속들이 많기 때문에 8만키로씩 9만키로씩 이를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뭐 보자 한 4만~6만키로씩 엔진 오버를 안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리고 08년식이면 적당한 가격을 생각하고 구매하실 텐데, 08이면 진짜 돈덩어리 이제 화석이잖아요. 포크 오버홀도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여기저기 성한 부속들이 없을 겁니다. 포크 1번이죠. 아세이. 포크 한 짝이 100만원 돈이네. 순정 정품 가격 한 짝당 100만원씩 칩니다. 물론 카트리지하고 알맹이만 수리해서 슬라이드 부시하고 뭐 요런 부속들만 교체를 해가지고 타면은 되긴 합니다만, 이제 손도 못 쓸 정도로 망가뜨려져 있거나 뭐 엉망으로 정비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가격 싸, 단순히 가격 싸다고 그 08년식 이런 바이크를 본다면은 그 구매했는 가격, 최소 구매했는 가격의 두 배 정도는, 예를 들어가지고 08년식 그 R1000을 400만원 정도에 샀다면은 뭐 한 800만원 정도는, 소모품까지 넉넉하게 800만원 정도는 들어갈 거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1200만원짜리 오토바이가 되는 거죠. 오토바이 사는 가격에. 그게 현실입니다. 오토바이 자체가 다 소모품이에요. 그냥 전체가. 차대도 그렇고 신차로 출고돼서 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동안은 그 소모품이 다 딸고 있는 겁니다. 내구력이, 내구도가. 그 이제 그 내구도가 지금 거의 다 딸가, 그 지금 현재 중고 시세가 거의 다 딸가서 남아있는 잔존 가치를 보여주는 거거든. 내가 봤을 때는 상품으로서 탈 수 있는 바이크로서 잔존 가치는 2010년식 이전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고로 돈 주고 큰 트러블 없이 탈 만한 거는 최소한 6년 정도, 최소한 6년 정도 안쪽에 바이크를 구매를 하시는 게, 그나마 이제 기존 소모품류들만, 정말 막 폭탄 매물 아니고서는 6년 정도 되는 매물들이 제일 괜찮고, 가격도 보통 한 1200만원, 1000만원?
요 정도면은 가져올 수, 그래서 가져와서 탈 수 있을 거예요. 안 되겠네. 동진님 다음부터 편의점 갈 때 무조건 알찬 타고 다니십시오. 이 새끼들이 이거 안 됐네 이거. 어? 눈가리가 삐나. 짝퉁하고 정품하고 이거 구별을 뭐 하나. 구별을 뭐 하이 애송이들이겠지. 그러니까 그죠? 오토바이 자체가 그냥 사놓고 안 타고 세워놔도 딸는 거예요. 수명이 모래시계. 자 뭐든지 자동차보다 두 배 빨리 딸고 두 배 빨리 그 가격이 떨어진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고 연식이 좀 되는 바이크는 구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 바이크, 이 연식의 이 바이크를 뭐 예를 들어가 내가 학교 다닐 때, 학생일 때 돈이 없어가지고 이 바이크 정말 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탔어. 성인이 되고 돈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돼. 그래가지고 옛날 추억도 내가 정복해보지 못한 이 녀석을 지금은 비록 시간이 세월이 좀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이 녀석을 정복해보고 싶다. 뭐 이런 사명감, 거창한 사명감 없고서는 절대로 사지 마세요. 절대로. 단순히 싸다고 샀다가 피똥질질 쌉니다. 물론 신차도 출고하는 그 물건 운빨이라는 게 있죠. 그 뽑기운. 근데 중고도 뽑기운이 존재는 합니다. 신차나 뭐 아니면 연식 존차에 비해서 뽑기운이라는 게 거의 희박한 게 중고차 시장이고 더군다나 10년이 지났잖아요. 나왔는지 지금 10몇 년이고 14년이면은 뭐 말 다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피칸 있죠. 라이프 게이지가 거의 앵꼬에 가까워요. 지금 불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내 건 아닌데 하면서 풀 발기하면서 막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개체의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열의아홉은 보통은 그 정도 연식이면은 관리 안 했거나 관리,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가져오자마자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개인 1인 소유 아니고서는 멀쩡한 물건이 없어요. 뭐 근데 이건 있어요. 내가 이 돈 주고 사가지고 바이크를 얼마 못 타도 뭐 따로 억울하거나 그런 게 없겠다 하면 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제 오토바이에 큰 문제나 아니면은 슬슬 돈이 들어가기 시작한 연식 때, 키로수 때 이런 바이크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살펴봐야 되는 것들. 전주인이 이거 상식적으로는 포크 오버홀하고 뭐 엔진에 몇 가지 이제 마모되는 마모성 소모성 부속류들 교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오토바이 중고 시세가 진짜 많이 받아봤자 중고 시세 08 알천이 얼마 합니까 지금 한번 볼까요? 수리비까지 치면은 그 수리비를 중고 시세가 뛰어넘는 물건값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니 이거 팔아봤자 소모품을 제대로 갈고 팔아도 손해라고 생각할 텐데 소모품까지 갈아놓고 팔면은 이거 반영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 돈 줄 바에 조금 더 연식 좋은 거 안 그렇겠어요? 예를 들어가 와 670만원 키로수가 31,000이라고? 실키로수면은 나쁘진 않은데? 이게 실키로수라면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실키로수가 아무튼 실키로수라면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은데 얼마 전 뭐야? 요 볼트가 어디 가고 없노? 엔진 고정 볼트 어디 갔노? 어? 미치겠다 이거.